저 혹시 저 먹는 것만 저 구석에서 좀 찍어도 될까요? 이거 저 구석에서. 좀 안쪽으로 네. 남부가 뭐예요?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걸로 주세요. 이거. 저 식당 거 진짜 오랜만에 보죠. 근데 여기 인기에도 맛있어요. 현대 옥 여기 전주에만 있지 않나? 뭘 한번 먹어봤어요? 한 번. 감사합니다. 이렇게. 잘 먹겠습니다. 아, 이거도 여기다. 너 완전 얼큰해. 땡초 팍팍이야. 완전 땡초 팍팍. 아, 맛있다. 젓갈 딱 올리고 김 딱 올리고 아 국물 진짜 맛있어요. 아 표현이야? 땡초 팍팍 콩나물 부담필 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네. 김을 막 이렇게 부셔.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야. 아, 이렇게 먹는 게 아니네. 나 싸먹는 건줄 알았지. 아,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네. 이렇게 해서. 근데 여기 두 번째 오는데 첫 번째 올 때도 그냥 싸먹었거든요. 다 먹었잖아. 오. 아, 좋구만. 뿌듯하구만.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. 아, 한 그릇 뚝딱 비웠네. 캠프 데이. 어, 이거다. 스타렉스 2차다. 이 옆에 2차다. 스타렉스. 이거야. 옆에 보이지? 2차. 차 멋있다. 이 봐봐. 차 멋있다. 이 개조한 차. 이 보이죠? 오, 야. 저건가 보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유니캠프 대표이사 오한군입니다. 와, 대표이사님. 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설명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이렇게 두 분 계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회사는 이제 유니캠프라고 해서 스타렉스하고 카니발을 기반으로 해서 유니캠프를 만든 회사입니다. 저희가 세팅을 해놨어요. 그래서 한번 보시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아파트 2.1m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 곳을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이 차를 타고 이제 데일리카우도 쓰고 그 다음에 캠핑카우도 쓰고 내리면 이제 바로 이제 이쪽에서 수납 취침이 가능한 거예요. 대박이다. 뭐 예를 들면은 이차 안에는 2kW짜리
모든 제품들 쓸 수가 있어요. 전자레인지나 뭐 커피포트 그리고 컴퓨터 PC나 뭐 모든 것들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나 보네요. 네, 그리고 히터도 나옵니다. 그래서 오 히터 차 안에서 이제 따뜻한 바람도 나오니까 겨울철에도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열면 속전이요. 네. 거의 낚싯대 실어도 되겠다. 여행에 필요한 짐들을 이 안에다가 다 정리해 놓을 수가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 양쪽 다. 대표님 자,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180입니다. 180도 누워질 수 있는 장군. 아, 이 키가 190 정도 되죠? 와, 190이요? 네. 180, 키가 180이신데 충분히 누워지는지. 이렇게 누우면 돼요. 네. 오! 네. 어? 출발 180도 누워지는. 그리고 이제 보세요. 뭐 앉은 키. 여기가 보면 루프가 이렇게 올라가요. 우와! 우와 대박이야! 네, 어, 위에, 올라... 위에 올라가서 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다 들어갈 것 같아. 이렇게 올리면 우와. 이제 서서 우와, 우와 잠깐만 뭐야? 어 저 위로 머리 나왔어. 어 위로 머리 나오셨어. 이제 여행을 가면 다들 이렇게 너무 꾸준히 180도 누울 수 이렇게. 있는 와 위에 이렇게 됐구나. 대박이다. 흰 색깔 이쁘다. 나 흰색 차가 너무 사고 싶은 거. 이건 텐트 있다. 야, 이 차 좋다. 역시 옵션이 많은 게 좋네. 야, 근데 이거는 여자가 이거 술 취할 수 있겠다, 이거. 여기에 텐트를 설치하고. 야, 조명 봐. 이렇게 확장하면 이 안에 공간이 엄청 넓어야 됩니다. 네, 완전 좋다.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요리할 수 있는 걸 세팅을 해 놓으면 아. 야, 이렇게 좋다는구나. 이거 냉장고. 이 앞이 냉장고고 이 뒤에 내부에. 야, 이 내가 이 내가 많이 운전할 수 있을까? 대표님. 이거 이 정도 운전해도 돼요? 이종 가능합니다. 이종도 네. 가능해요? 네. 아. 승용차하고 똑같아요. 아 승용차도? 네. 5인용 승용차. 아 이 정도 가능하대. 그럼 나도 운전할 수 있어 이거. 2층 올라왔어요. 눌러볼게요. 여기 잘 수 있어 넓어. 뭐 팔로 쭉 뻗었는데도 나와요. 아니 여기 2층이야 2층. 아 근데 이게 진짜 고급지다. 고급진 쇼파 느낌? 공장을 한번 들어볼까요? 아니면 더 보시? 아니요 이제 옮겨도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거 진짜 좋네요. 쇼파도 진짜 고급져요. 이 유니캠프에서 만든 이 차 이름을 유니밴이라고 만들었거든요. 유니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캠핑을 위한 목적보다는 일상생활의 데일리카가 한 80% 여행의 목적 한 20% 정도 됩니다. 우리가 실제로 캠핑카를 구입하더라도 그 중에는 거의 다 이렇게 승용차로 써야 되거든요. 저희가 이제 만든 목적은 1차적으로 승용차의 목적이 더 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기나 다양한 히터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설계를 합니다. 특히 이제 시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편하게 이제 딱 그냥 엉덩이만 등파만 찍기로 딱 침대가 되잖아요. 이제 어떤 별다른 동작 없이 해서 언제든지 침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. 와, 다 흰색 차들을 선호하시나 봐. 다 흰색이야. 맞아, 만들고 계시네요. 저 장치가 지붕을 이제 쭉 절개를 해주는 장치예요. 차 이 쓰잖아요, 천장이. 네. 그 레이저로 이렇게 절단해주는 아~ 장치예요. 네. 근데 왜 대기차가 다 흰색밖에 없어요? 그냥 캠핑카 같은 경우는 캠핑을 많이 다니잖아요. 네. 그런데 검은 차를 타고 다니면 금세 오염이 돼서 세차를 자주 해야 돼요. 아~ 그래서 세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검은색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세차해도 그게 티가 많이 안 납니다. 아 흰색 차가 세차를 별로 안 해요. 검은색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. 아 그러네. 저쪽에서 이제 쭉 해 내려오면서 15공정 정도가 쭉 지나가면 차가 한 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진짜 저기 이렇게 돼 있네. 1년 무상 일수를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서울 경기나 경상도 지역은 저희 담당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에이스를 해주고 있어요. 그럼 출장비가 들어요? 아니요, 저 출장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. 아. 저희 직원이 그냥 돌면서 순회해서 에이스를 해주고 있어요. 그냥 고장이 날 만한 엄청난 건 거의 다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. 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근데 나 당근마켓을 봤거든? 나 진짜 궁금한 게 여기를 봤어요. 여기 덕천동 식량이 진짜 많아요. 무료 나눔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교과서 파는 사람도 있고 콜라 4병에 4,000원이야 근데 그 콜라가 뭔지 알아? 왜 배달해서 오면은 1.25리터 그거를 한 통씩 한 통씩 모은 거야. 내 통을 모았나 봐. 그래서 그거 한 통에 1,000원씩 해가지고 없어요. 거기에 이렇게 붙어있어. 뭐 맛있게 드세요 뭐 이러는 치킨 하면 오는 거 이런 거 팔아. 이거 5,000원. 알뜰한 사람이 진짜 많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고서. 근데 나 여기서 놀라운 거 뭐 봤냐면은 반지도 팔더라. 금반지. 이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. 만약에 이거를 올라왔는데 전 남친, 전 여친한테 받은 게 올라오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? 자유 그린 그림도 올려요? 귀여워.